아직도 인영 씨가 힘찬이 엄마가 되어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? 80대 칠 거야 이제. 아이고 오래가면 안 왔어. 아니 하드냐 속도 시끄럽거려서. 왜 안 그러겠어. 속상하게 생겼어. 아유 속상해 죽겠어. 전처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보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다며. 그 무슨 소리야? 기준이가 그런다던데. 그 여자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보고 나서 재혼을 해도 한다고. 뭐라고? 전처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보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다며. 기준이가 그런다던데. 그 여자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보고 나서 재혼을 해도 한다고. 김기사 차 돌려. 스포츠센터로 안 가시고요. 아 돌리라고. 어머니. 아이고 아니야 희주야 미안하다. 하루에 그냥 두 번씩이나 널 불러내서 그냥 가뜩이나 사업하느라고 바쁘네 말이야. 아니에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. 왜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 내가 지금 저기 저 골프장에서 너희 엄마를 만나고 오는 길이야. 아니 희주야 저 우리 기준이가 정말로 저 인영이가 다른 남자 생기기 전에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든? 예? 아니 우리 기준이가 인영이가 재혼하기 전에는 저 먼저 안 가겠다고 했다는 게 그거 정말이냐고. 정말이야? 기준이가 너한테 그러든? 왜 엄마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셨지? 아이고,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? 어? 저 오빠 마음 이해해요. 그렇게 금방 잊혀지겠어요? 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인영이가 먼저 재혼하기 전에는 뭐 먼저 못해? 아니 출장 다녀와가지고 마음 잡고 그냥 선도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 좀 달랜다고 내가 너한테 그랬지? 그게 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. 선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. 이혼한 여자는 혼자 있는데 남자가 재혼을 서두는 거 그건 안 하고 싶단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마음 잡고선 손을 보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? 어? 왜 그런 뚱따니 같은 생각이 드냔 말이야. 이거 다 이제 인형이 다 꾸민 수작이야. 근데 자꾸 이럴 수가 없어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만난 적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인형이가 언제 갈 줄 알고서는 그 다음이야. 그 다음은 아니 인형이가 뭐 영영 안 가면 뭐 저도 안 가겠다는 거야. 뭐야? 아이고 그 말이 돼? 네, 김기준입니다. 오빠, 나 희주. 나 좀 만날 수 있어? 오늘은 안 되겠다. 너무 간단하게 딱 짐었네. 미안해. 알았어. 그럼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. 오빠한테 할 얘기가 있거든. 그래, 다음에 만나자. 오빠, 오빠. 봄에 오빠 오네. 다녀왔습니다. 아, 성, 기준이가 다녀왔다고 하자녀. 네가 선을 안 먹었다고 함께 안 그러냐. 네가 없니 희망이 절망이 돼버렸으니 안 그러냐. 올라갈게요. 어서 옷 갈아입고 내려오니라. 밥 먹자.
인형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주겠대. 선 봐서 결혼하겠대. 아, 동네에서 좀 이러지 말자, 좀. 사람 쳐다보면 어떡하려고. 싫어.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내가 팔짱 끼고 싶을 때는 팔짱 낄 거고, 이 남자가 내 애인이다 광고하고 싶을 때는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닐 거고. 아유, 야, 고미정. 너 붕어야? 아,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아니, 사람 질려서 도망치는 걸 기어이 볼래? 아, 난 좀 찐득이처럼 붙는 여자 딱 질색이란 말이야. 좀 더 쿨하게 좀. 야, 유인차! 네, 큰아버지. 예, 지금 집 근처예요. 예, 인철이랑 같이 퇴근하는 길이에요. 인철이요? 큰아버지, 인철이 지금 통화 중인데요. 예,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. 예, 몸 잘 챙기세요. 예. 유인철! 아유, 깜짝이야. 진짜 무슨 기침을. 너 정말 이럴래? 아, 내가 뭘 어쨌다고. 큰아버지랑 통화하는 게 뭐가 어려워? 부담된단 말이야. 아, 보나마나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또 물으실 텐데. 아, 매번 변명하기도 그렇고. 아, 그렇다고 안 한다 그러기도 그렇고. 아, 대답하기 애매하고 불편하단 말이야.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형편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뭐가 어려워? 아, 그러다 코 끼면. 코 끼면? 아, 그래. 그러다 코 끼어가지고 질질질 장갑 끌려가기 싫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당분간 네 손에서 알아서 커트시켜. 알겠지? 유인철,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요새는 수박이 고참이고 참말로 잘 돼요. 어쩌고 키우길래 이러고 당감을 나요.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데도 무슨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닌가? 아버지, 그것은요, 수박을 이렇게 손으로 탕탕 소리가, 소리, 어떤 소리가 나야지 이게 맛있는 거지? 무슨 명담이 나오는 거야, 된 겨우 그거야? 얘들아, 어서 나와 수박 먹어라. 어서 나와 수박 먹어. 미정이 왜 안 나와? 아이, 너 뭔 수박을 그러고 먹냐? 미정이 어서 수박 먹어라. 맛있다, 또. 아이, 니 이제 다.